안녕하세요. 데브리 유튜브입니다. 지난번에 우리가 요괴 뽑기를 해봤는데요. 요괴 뽑기를 30번 이상 했는데도 좋은 요괴들이 거의 안 나왔죠. 그래서 우리가 요괴 뽑기 말고 일반 스테이지에서 얻을 수 있는 요괴들 중에 쓸만한 요괴, 뭐 쓸만하다기보다 생각보다 좋은 요괴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일반 스테이지에서 얻을 수 있는 좋은 요괴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. 저는 이미 그런 뽑기가 아닌 일반 스테이지에서 요괴들을 이미 얻었는데요. 특히 지금 이렇게 대구로 돼 있는 이런 요괴들이 일반 스테이지에서 얻을 수 있는 요괴들이고요. 이 요괴들이 상당히 좋습니다. 그 중에서 자, 가장 처음으로 얻을 수 있는 요괴는 여기 스테이지 16에 보시면 빌리 대장이라는 요괴가 있어요. 빌리 대장. 이 요괴는 거의 잘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C등급이잖아요. C등급임에도 불구하고 피쌓이기를 보시면 스코어를 높인다 라고 되어 있어요. 스코어 점수를 높이는 건데 이 점수를 높이는 효과가 그 스킬 레벨 7까지 올리면 증가도 83포인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포인트는 사실 알아보기 어렵고 실제로는 스코어가 평소에 2배 정도로 올라가게 돼요. 그러니까 2배라는 거는 평소에 내가 한 10만 점이 나온다 그러면 이 빌리 대장을 썼을 때 20만 점까지 올리는 게 가능하고요. 거기다 용맹족이라서 상당히 좋은 요괴예요. 상당히 좋은 요괴. 그럼에도 불구하고 랭크 C이기 때문에 얻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 그래서 이 16 스테이지를 계속 돌아서 빌리 대장을 계속 얻어서 레벨을 올리면 좋습니다. 특히 이 스코어를 올리는 요괴는 나중에 Y머니를 모으거나 아니면 스코어 어택을 할 때 그때 많이 쓰이기 때문에 상당히 추천하는 요괴입니다. C등급이기 때문에 뭐 다른 A나 S에 비해 그렇게 얻는 게 어려운 편은 아니고요. 그래서 처음으로 추천하는 요괴는 빌리 대장. 그 다음에 추천하는 요괴는 여기 보시면 지금 만성사자라고 돼 있는데 이 요괴는 일반 스테이지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요. 일반 스테이지에서 나오는 요괴 그 요괴들 중에 태사자라는 요괴가 있습니다. 태사자라는 요괴는 여기 어디 있었더라. 태사자라는 요괴는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. 27 스테이지 또는 50 스테이지 보시면 이 가운데 있는 태사자라는 요괴를 잡으면 얻을 수 있는데요. 이 요괴를 레벨 36까지 올리시면 진화라는 게 가능합니다. 36까지 올린 태사자를 진화하면은 아까 보신 만성사자라는 요괴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이 요괴는 A랭크임에도 불구하고 S랭크 정도의 효율이 있어요. 그 스킬 레벨 7까지 올리면은 상당히 다른 S랭크의 뭐 이거는 레전드니까 이 정도는 아니지만 아무튼 상당히 좋은 요괴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추천하는 요괴는 바로 요마계 가시면 거의 끝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 미라클 라이온이라는 요괴가 있습니다. 이 요괴는 공격력을 증가시켜준다는 건 평소에
200이라는 데미지가 나오면 뭐 400이 나오 뭐 400이나 아무튼 뭐 300몇 뭐 이 정도로 공격력을 증가시켜주는 요괴입니다. 그래서 이 요괴에도 이 스코어를 늘려주는 요괴와 함께 둘이 이렇게 세트로 쓰면은 공격력도 올려주고 스코어도 올려주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점수를 많이 올려주기 때문에 그 점수가 높아지면 와이머니도 많이 얻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괴를 같이 써주면 와이머니를 버는 것도 쉽고 스코어 어택에서 스코어를 얻기도 쉽게 됩니다. 특히 용맹족이기 때문에 우리 용맹족을 모으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두 요괴는 거의 아마 필수가 될 겁니다. 그 다음에 일반 스테이지에서 얻을 수 있는 요괴 중에 용맹족은 여기는 광기가 있습니다. 이 광기도 무사냥하고 비슷한 스킬을 쓰는데요. 20개에서 22개의 뿐이를 랜덤으로 없앤다. 이 기술이잖아요. 그 무사냥하고 비슷한 기술을 쓰는데 이 세 가지는 다 똑같은 기술을 써요. 이 세 가지를 모을 수 있는데 이 마지막에 있는 광기라는 요괴는 어디에서 나오냐면요. 지하수로 F층. 지하수로 F층에 끝에 가시면 광기라는 요괴가 있습니다. 근데 이 요괴는 A랭크 주제에 S랭크만큼 좀 안 나오기는 합니다. 근데 이 요괴를 일반 스테이지에서 얻을 수 있는 요괴 중에서는 좋은 편이기 때문에 잘 안 나오더라도 여러 마리 잡으셔서 스킬 레벨 올리시는 게 좋고 특히 요괴 뽑기를 하면은 요괴 뽑기로는 잘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스테이지를 반복하면서 와이머니도 모으고 요괴들의 스킬도 얻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가지는 일반 스테이지에서 얻을 수 있는 요괴들이고요. 이제 용맹족 말고도 자 진달래 타워 에 뒤편에 있는 진달래 타워 전망대에 가시면 여기 계신 전망대를 이렇게 다 돌고 나시면 여기 보스에 오들 왕자라는 요괴가 있습니다. 이 오들 왕자는 워월이었나? 뭐 그 요괴 있잖아요. 얘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빨간색이네. 얘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빨간색이네. 걔는 S랭크고 그 S랭크 아더월과 그 요괴는 정말 안 나오기 때문에 얻기 힘들어요. 그래서 그 전에는 이 A랭크인 오들 왕자를 여기 이곳 전망대 진달래 타워 전망대에서 얻으시는 게 좋습니다. 특히 이 요괴는 왜 필요하냐면 다시 이렇게 스킬을 한번 보시면 스킬이 적 전체를 공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. 적 전체, 그러니까 세 마리가 나오는 스테이지에서는 세 마리한테 동일한 공격력, 동일한 데미지를 줘서 공격을 합니다. 그 말은 그러니까 세 마리가 나오는 스테이지에서 이 적 전체를 공격하는 요괴를 써서 와이머니를 모으는 게 가능합니다. 그래서 이 적 전체를 공격하는 요괴와 스코어를 올려주고 공격력을 올려주고 이런 요괴들하고 같이 쓰면은 적이 3마리 나오는 스테이지에서 와이머니를 쉽게 모으실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되시면 이 오대 왕자라는 요괴를 모아서 스킬 레벨을 올리시면 상당히 좋습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뭐 많이 쓰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회복하는 요괴들도 일반 스테이지에서 얻을 수 있는데요. 여기 보시면 최고 나비라는 이 요괴는 있는데 이 요괴는 어떻게 얻으실 수 있냐면 스테이지 68이면 스테이지 68에 보시면
끝나비가 있는데, 이 스테이지를 보시면, 끝나비랑 조화나비 두 마리가 다 나옵니다. 그래서 이 스테이지에서 끝나비와 조화나비를 잡으시고, 그리고 이제 메뉴에 보시면 합성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. 합성에서 보시면 이 조화나비랑 끝나비 눌러서 합성을 하게 되면은 D랭크 두 마리를 합쳐서 우리가 A랭크인 아까 최고나비 최고나비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그 회복 스킬을 쓰는 요괴가 혹시 필요하시면 이런 식으로 최고 나비를 얻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일 거예요. 그 최고 나비를 얻으실 수 있고요, 스테이지에서.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보시면 미라클 라이온이 공격력을 증가시키잖아요. 근데 여기도 보시면 이 화산 씨름꾼이라는 요괴도 공격력을 증가시켜주고 얘랑 비슷하게 생긴 설산 씨름꾼 얘도 공격력을 증가시켜 주는데요. 이 두 마리도 사실 쓰면은 쓸 수 있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두 마리를 모으시는 시간보다 이 미라클 라이온하고 빌리 대장을 모으시는 게 더 좋을 겁니다. 자, 그리고 그러면 이 더 중요한 걸 빠뜨렸네요.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요괴들을 얻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. 이 요괴들을 얻기 위해서는 자 여기 보시면 귀요개라는 요괴가 있는데 이 요괴는 적을 유혹한다 라고 돼 있는데 이 말은 친구가 되기 그러니까 요괴가 우리 편이 되기 쉽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. 우선 이 귀요개의 스킬을 쓰면은 이 스킬을 적한테 쓰면은 그 보통 우리가 공격할 때보다 우리 편이 되기 쉬워집니다. 근데 이거는 이제 한 판에 세 번밖에 못 쓰게 돼 있고요. 그러니까 한 요괴당 한 번씩 쓰면은 됩니다. 우선 이 귀염개라는 요괴의 스킬도 레벨을 이렇게 올리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. 이 귀염개는 귀염개는 진달래 다운타운에 67 스테이지 여기를 보시면 자 여기에서 세 마리가 동시에 나옵니다. 세 마리가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한 마리씩 나오는 스테이지보다 얻을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? 그래서 귀염개를 얻으실 때는 여기 67 스테이지에서 얻으시면 되고 여유가 되시면 이런 햄버거를 주면서 햄버거를 주면서 공격하면은 더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 스테이지에서도 좋은 요괴들 얻을 수 있는데요. 요괴 뽑기에 너무 이렇게 집착하지 마시고 요괴 뽑기에서 뭐 이렇게 돌려도 뽕귀신 이런 거 나오잖아요. 이런 거 말고도 일반 스테이지에서 얻을 수 있는 요괴들 많이 있으니까 아까 소개해드린 빌리 대장, 미라클 라이온, 만성사자, 강기, 오드 왕자였나? 뭐 이런 요괴들 최고답이 이런 요괴들을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. 저는 지금 덱에 돼 있는 이 요괴들로 이 요괴들을 주로 쓰고 있고요. 실제로 이 요괴들로 스코어 어택을 해도 점수가 상당히 잘 나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요괴를 한번 목표로 하는 게 어떨까요? 자, 그럼 여기까지. 감사합니다.